로즈워터가 에비스일까요? 영상으로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담당자가 보여주는 이 로즈워터는 부채니스를 머금고 있는 장미를 땄어요. 지금 현재 이 장미와 12시 넘어서 햇빛을 본 장미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크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아침이슬을 머금고 있는 장미는 굉장히 많은 향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많이 추출이 되는데요. 12시가 넘어서 햇빛을 본, 자외선을 본이 장미 잎에서 향기가 다 증발돼 버려서 색깔도 다르잖아요. 여기 부분은 진하죠? 핑크색, 진한 핑크색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흐리멍텅한 거 보이시나요? 이 색깔까지 다 흐리멍텅해졌죠. 그 정도로 이 장미의 향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슬을 머금고 있는 장미를 추출할 때는요, 3,000km에서 4,000km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에 장미를 따게 되면 4,000km에서 5,000km 정도의 장미가 있어야 1kg의 에센셜 오일 로즈 오또를 추출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당연히 비싸겠죠. 그 많은 양을 가지고 1kg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로즈 오또 그 3mm에 60만 원이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비싸게 느끼셨다면 오늘 교육을 통해서 비싸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비싸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즈워터 추출 공장 방문기 한번 볼게요. 로즈워터 보시면 증류기에다가 이렇게 장미꽃잎을 딴 것을 붓고 있어요. 저기 증류기가 굉장히 커요. 저큰 증류기에 꽃이 500kg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3톤 정도가 들어가고요. 한번 추출할 수 있는 양이에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증류기에 꽃잎을 넣어서 추출하는지 궁금하잖아요. 특히 전문가 여러분들은 또는 로즈워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궁금한 거죠. 이 향기를 어떻게 추출을 했을까? 이렇게 병에다가 이렇게 그 로즈워터 향기를 모았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직접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수증기 증류법으로 로즈워터를 추출하고 나면요. 이 남은 후에 이 장미, 찌꺼기는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추출하고 남으면 장미꽃잎이 색깔을 잃어서 여기에 이제 모여져요. 근데 뜨거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차가운 물을 부어서 씻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건더기는 건져서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깨끗한 물은 다시 이제 강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즈워터는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물은 바깥으로 강으로 내려가도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비싼 아로마 에센셜 오일, 로즈워터 전문가가 똑똑하게 활용하는 스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방울 로즈워터를 입에 한 방울로 부풀리는 매직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에쉬 달몬드 로즈워터 10ml 병입니다. 반드시 갈색 병 사용하셔야 되고, 이렇게 속에 드롭이 있는 것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에쉬 달몬드 10ml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즈워터 3ml면은 한 60방울 정도 나와요. 겨울에는 약간 굳잖아요. 로즈워터가 얼잖아요, 겨울에는. 그래서 이 로즈워터가 겨울에는 한 55방울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여름에는 한 60방울 이상이 나와요. 뚝뚝뚝 떨어지니까요. 날씨가 따뜻한 곳은 이 방울수가, 드롭수가 좀 많이 나오고, 날씨가 추운 곳에서는 굵기 때문에 드롭수가 적게 나와요. 그래서 55방울에서 많게는 62방울 정도 나오는 게 맞아요. 로즈워터예요. 딱한 방울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겠습니다. 자, 잘 섞어서
보통 10ml병에 들어있으면 이 에센셜 오일이 10ml병에는 보통 200방울 정도 나오거든요. 로즈오또 한 방울 넣었죠. 그럼 200, 한 방울이 된 거죠. 201방울 됐습니다. 이 로즈오또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브랜딩 해두고 얼굴 관리하실 때 우리 보통 로즈힙, 이브닝 프라임 로즈 또는 호호바 이런 거 쓰잖아요. 거기에다 요거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얼굴 마사지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된 걸로 손바닥에 떨어뜨려서 얼굴에 직접 에센스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샵에서 이제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도 로즈오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엄청 따가워요. 쓰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건 너무 좋고요. 피부가 민감하면서 노화된 피부일 경우에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로즈오또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200분의 1방울이 되는 거예요. 극미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귀찮다. 만약에 해놓기 귀찮다면 그때그때 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쑤시개예요. 이렇게 이런 이쑤시개에다가 한번 얼굴 마사지할 때 영양크림이라든지 이런 거 걸어놓고 또는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호호바 핸스포이드 손바닥에 따르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여기에 오일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뜨리시면 안 되고 이게 비스듬히 두면은 오일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이쑤시개 살짝 묻혀서 갖다 대고 오일이라든지 크림에 묻혀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스파츌라로 브랜딩할 때는 스파츌라 끝에다가 아주 살짝만 묻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파츌라 끝에다가 살짝 묻히는 방법이고요. 몸값이 비싸서 잘안 나와요. 한참을 기다려줘야만이 나와요. 네, 나오네요. 살짝만 끝에 이렇게 찍는 거예요. 200분의 1방울 정도 찍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극미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쑤시개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 스윗 알몬드에다가 이렇게 10ml에서 한 방울 넣고 사용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물론 스윗 알몬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호호바 10ml에 로즈오또 한 방울 브랜딩해서 사용하셔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